한글로 된 메디컬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 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우리말 메디컬 편지받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민족학교는 오늘 LA 카운티 보건사회복지부를 방문해 한인 노인들이 영문 편지를 이해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한글 편지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캠페인과 관련해 영어가 미숙한 한인 연장자들과 공공사회복지부 관계자 등 20여 명은 언어 권리에 대한 첫 간담회를 갖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Problems are like hospital seems to be from other agencies outside of DPSS. So we have to find out too, because as far as DPSS is concerned, we're trying to reach, you know, serve the community. 캘리포니아주 보건 리더 모임은 메디컬 우리말 편지 받기 캠페인을 지지하는 서명인 명단과 우리말로 된 의료 관련 서류와 우리말 통역자 서비스를 요구하는 요청서의 복사본을 공공사회복지부 담당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민족학교와 보건사회복지부는 오는 3월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고 진전된 상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